소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야 잘 나올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제. 뭐 한정식 집에 아주머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쿤이 안녕. 밥잘 드신다고 했죠? 네, 전 많이 먹어요. 일단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밥이 잘 나나? 잠시만요. 얘가 다 조금 끓어야 되니까 조금만. 네.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번 어저께 먹다가 이제 잘 숙성시켜놓은 LA 갈비를 다시 구워보겠습니다. 갈비찜 레시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아, 그 양념간장 사면 돼요. 양념간장 사면 원래 이렇게 차려져 있을 때 손으로 하나 집어먹어야 맛있는데, 그죠? 어떻게 못 줄여? 밥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거 거의 이제 양념간장 같은 것도 제가 다 원래 만들었는데 이번에 너무 급해가지고 하루 앞두고 준비하느라고 양념간장을 썼어요. 몰래 먹느라고. 아, 근데 숟가락 젓가락이 안 되죠. 막 손으로 집어먹고 있어요 지금 추적스럽게. 배고파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추적스러워. 네, 용차표 콩자반은 잘 됐습니다. 잘한 느낌. 숟가락 잡으시고요. 애기는 이제 내려놓으셔도 돼요. 멋진 안녕. 안녕. 이따 먹고 다시 안아줄게. 이 갈비찜이 멋지네. 숟가락 쓰기 전에 모찌 좀 이따가 등장시킬게요. 오늘의 주인공 모찌. 여재님 약간 시어머니 앞에 있는 것 같다고. 아, 그지발사기님 여친 성격 겁나 좋아요. 네가 어떻게 알아? 내 성격 좋은지. 그냥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뭐 어떻게 깔 순 없잖아. 이제 여기 프레이 아니 여기 권화를 좀 떼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거 들면은 끌게요. 불을 끄고 불 끄고 얘만 들어주세요. 아, 저기 그 받침을 갖고 와야 되는데. 냄비 받침. 아, 모찌. 잠시만요. 뚜껑은 잠시만 좀 이따 열고. 그리고 뭐 하려고 그랬지? 아, 국. 제가 오늘 아침에 끓였던 초고기 미역국인데 미역국하고 같이 한국 사람도 국 없으면 못 먹으니까 잘 먹을게요. 일단 천천히 들고 계세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금 먹어도 되는 거죠? 네, 먹어도 되고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반찬이 뭐. 여러 개 있는 밥을 숙성이 잘 됐네. 너무 오랜만에 먹는 거. 참고로 여자친구는 남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남동생 요리사예요. 얼음절벙이 라면 맛있게 드시고요. 정말 맛있겠네요. 라면에 떡국도 있죠. 그 떡 드세요. 떡 넣어서 드세요. 얼음절벙이 맛있어요. 여친은 음식 못해요. 여친 동생이 잘하지. 저 음식 안 해요. 어머, 근데 두 분 결혼하면은 밥은 누가 해요? 얘가 할 거예요, 쿡방 하면서. 아, 여자는 너무 좋아요. 콩자반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 보니까. 반찬조차 만들 수 있는데, 콩자반 만들고. 콩자반은 쉬우니까요. 간단한 거 몇 개만 할 줄 알아요. TV 켜놓고 하겠잖아요, 아프리카 TV. 사 먹는 게 제일 좋아. 돈이 너무 드니까. 맞아요. 갈비찜을 드세요. 뚜껑은 여기 거기다 갖다 놓고 거꾸로 거기다 갖다 놔주시고 거기다 놓을까? 어제
그때 제가 또 똥띠님이 다 똥빨래고 가실 줄 알고 긴장을 했는데 의외로 또 조금씩 많이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갈비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 맛집 저 맛도 안 봤거든요. 한번 맛집 봐주세요. 어떤지. 일단 냄새는 너무 좋습니다. 뜨거. 뜨거 조심해. 진짜 맛있어. 여기는 장모님 곳이야. 안 질긴가요? 네, 안 질겨요. 너무 부드럽고. 네. 제가 배를 많이 갈아 넣었거든요. 너무 맛있네요. 그래서 저 이거 할 때 양념 소스 만들 때 그 마늘 프라포치노 그거에다가 많이 갈아 갖고 저 좀 음식에 마늘을 좀 많이 갈아서 넣어야지 이렇게 좀 마늘 씹히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씹히게 갈아서 흔적도 없이 그렇게 먹다 보니까. 오맹달님 감사합니다. 남자는 이렇게 모시는 게 기본이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오늘 진짜 제대로 의정왕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손도 까딱하면 안 돼요. 이런 명절날 특히나. 이게 제 주관이 좀 뚜렷해요, 좀. 남자들은 나 같은 남자 만나면 정말 편하게 살 수는 있는데, 제가 호적을 덜 못 올린다는 거, 뭐 그런 단점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추천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잠깐만. 진짜 맛있는데? 너무 불이 뜨거우면 이거 다 타니까. 불을 좀 줄일게요. 아니요, 뼈가 없는데 빠져. 그래? 응. 이거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갈비를 안 먹거든요. 아, 진짜? 뼈 갈리기 귀찮아가지고. 아, 이거 뼈 가릴 거 없는데 그냥? 이게 뭐 너무 왜 속줄이 있어? 이것도 근데 뭐 명절날이니까 이렇게 먹지. 저도 평상시에는 그냥 밥에다 물 말아 먹고 그래요, 사실은. 방송용이야, 방송용. 봉지 카프카님 안녕하세요. 카프카님 어서오세요.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거 이틀 연장하니까 허리가 쉴 것 같아요, 솔직히. 여사님도 좀 조심하고 해야 될 텐데. 환하기 안녕. 고기 탈까봐 지금 먹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조심하세요. 저는 고기죠. 응원할게요. 해물탕이랑 이거? 먹어볼래? 여자님도 좀 드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먹어보려. 뭐하는 거야? 손 잡다 뭐해? 괜찮아요. 저도 이제 오늘 커피 먹어볼게요. 얘가 이렇게 입질이나. 명절인데 어떻게 다들 차례 음식 많이 드셨나요? 아, 뭔지. 고기 제가 먹을까요? 아, 이 남자분요? 여기 빛의 용사님이세요. 팬분이십니다. 여친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또 잡곡밥인데 진짜 맛있어요. 은근히 이 여친분이 저 때문에 되게 좀 기분 나빠질 것 같아서 오늘 같이 초대해드렸어요, 커플을. 고기 굽는 분은 누구시냐고. 어머, 깜짝이야. 우리끼리 먹는다고 지금 삐졌어. 간식 줘야겠다. 고기 굽는 분은 여캠 빗자 여장금이에요. 우리끼리 간식 줘야겠다. 누나한테 BJ를 남친으로 두면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달래. 아, 저는 방송을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장단점 없는데 얘가 방송할 때 내 카톡을 씹는 거? 아니, 연락이 안 되시는 거지. 방송 중에 카톡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여자친구가 당연히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저도 씹어요, 그래서. 별로. 그럴 때는 몰래 지금 나 돈 벌고 있어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머 정말? 하고서 아마 연락 안, 방송 중에 방해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저 봐, 여대통님이 말씀하시잖아. 방송에 들어가면 될 듯이 말씀하시잖아. 아, 제가 네, 들어갈게요. 가끔 애인분하고 같이 나오셔도 목소리 나오셔도 되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놔야지 남들이 안 건드려요. 정말 나 애인 없는 줄 알고 처음에 정말, 정말 들이부을 뻔했어요, 정말. 그냥 놔두면은 누가 낚아채겠어, 진짜. 빨리 그 딴 남들이 낚이기 전에 오늘 도장 찍어놓으세요, 빨리. 어떻게 찍어야지? 너무 빨리 올라갔나? 낭이코 안녕. 나 지금 여기 글씨가 안 보여. 네? 아니야. 나도 놓쳤어. 실패를 했다고 남자친구가 BJ 한다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는지 닉네임을 놓쳤어. 라이코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잘랐으니까 드셔보세요. 저도 춤 좀 가르쳐주세요, 라이코님. 저도 드리머 드리머 추고 싶어요. 근데 그거 못 추신 것 같은데, 아직. 아직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자친구 직업 물어보면 BJ라고 말씀드려요? 하길, 아니요, 백수라고. 네. 그냥 오며가며. 저희는 백수라고 서로 소개합니다. 둘 다 백수예요. 아. 네. 고기 진짜 맛있네요, 라인코님. 아, 어제 라인코님이 드신 것 같나요? 토갈비는 안 먹었어요. 아, 토갈비는, 이거 어저께 라인코님이 드신 거랑 다른 거라는데요? 어저께 라인코님이 먹은 거는 소 불고기하고, 소치 맛있다. 소 불고기랑 이 그 LA 갈비. 감사합니다. 뼈 발라줬어. 이게 뼈를 또 손수 발라주셨어요. 저도 이게 이빨 때문에 갈비를 못 뜯거든요. 그래서. 요대표님이 좀 드시라고. 예. 뼈 난 뭐 이렇게 하면은 뭘 좀 정리를 해놓고 먹어야지 좀 직성이 풀려요. 아마 일렬로 정리하셨어. 안 먹는 게 아니고 이거 너무 고기가 크다 또. 안산소미님께서 남자분들만 죄다 불러서 먹이신다고 여생님. 아니 지금 여자분 오셨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동네 언니들도 또 올 거라서 그분들은 방송은 안 찍을 거니까 동네 언니들 그리고 친정 식구들도 오고 그래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불이 이것 때문에 여기 버튼을 좀 눌러주시겠어요? 거기 볼록 나온 거 있거든요. 밑에 먹는 거? 응. 너무 안 보입니다. 제가 한 갈비찜에서 지금 먹어보는 건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장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친정 식구 누구? 구질구질한 뒷방 노인네 빼고 있어.
오늘 보암동 새벽시 느낌이라고. 아우 눈이 안 보여갖고 누가 들어왔는지도 못 봤어. 내 딸의 남자가 뭐야? 사위를 말하는 거야? 내 딸의 남자면 사위? 내 렌즈 꼈는데 어우 지금 빛이 좀 밝았다 보니까 지금 눈이 안 보였어. 누가 들어오신지 몰래 못 봐가지고. 아로미 안녕. 하일라님 안녕하세요. 미키도 안녕. 회장님 오셨다. 미키 어저께 안 왔었는데. 아우 세레미 회장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고기는 부드러운데 제 이빨로는 씹히지가 않네. 뜯어내니까 살짝 고기 자체는 부드러운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요? 뭐지 뭐가 궁금해가지고. 저기 커튼들 써놨어. 거기 뒤에 있다. 체레미 내년님 어떻게? 아 타방 이리저리 다녔지만 용사님이 가장 잘생긴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잘생긴 남자는 나의 적이라고. 제가 어찌 감히 용사님께 또 적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리케가 없으면 또 허전하죠. 리케님 하루 안 보니까 허전해 죽겠다고. 아, 리케 지금 왔구나. 어저께 뭐 하다 못 왔지? 방송한 저 지금 1년 5개월 조금 넘었어요. 이건 뭐예요? 베라의 리케군님이 너 목욕 갔다 왔니? 뽀송뽀송하다고. 저는 세수도 안 했는데요? 개기름. 아 그건 그거는 그 우엉. 근데 갈비는 이빨이 너무 껴서. 네 보이스님 말씀하세요. 안 했습니다. 양학은 안 했고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월요일날 우리 성형인들하고 담소가 좀 있으니까 월요일날 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분은 용사님 애인분이세요. 아 리케님 설 지내고 오신 거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뱃돈 좀 많이 받았나. 이거 못 해주시면은 장갑 하나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네. 여기 하나 주시면 제가 갈아 먹을게요. 이건 또 옛날에 또련이라고 팬분이 주신 이 표고버섯인데. 말린 표고버섯인데 물에 불려서 먹으면 되거든요, 이거. 이럴 때 갈비찜한테도 맛있었는데, 진짜. 숟가락으로 하시나? 숟가락으로? 아니야, 이거 젓가락으로 해야 돼. 이게 너무. 3년이 좀 괜찮죠? 자. 브레타트님 어서오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브레타트님. 오늘 살이 안 지내시고 어떻게 여기 어인일이신지 좀. 호랭이님 어서오세요. 연락도 없으시더니. 저희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 개 탔네요 진짜. 이렇게 포식을 또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김뽀링님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뼈에 붙은 고기를 안 먹는다 그래서 갈비찜을 안 먹는다 그러더니 지금 여자님이 하나 주셔가지고 낑낑대면서 살을 뜯어내서 한 입 먹더니 이러고 있어요. 안 먹으면 자기만 손해지. 고맙네. 그치? 숀 마이클의 스위치 뮤직? 응?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죠? 아, 대장균님은 게임만 하셨고요, 오늘. 요즘은 차례를 안 지내시나 봐요. 제가 등갈비는 또 못 먹거든요, 또. 제가 등갈비는 또 안 좋아하는데 요런 초갈비는 먹어요. 방송 중에 전화가 왔네요. 저 김치 잘 안 먹는데 김치가 진짜 맛있네요. 아, 김치 겉절인데 오늘 집에서 갖고 온 거예요. 나 김치 먹는 거 진짜 너무 맛있어. 추천 감사합니다, 뽀링이님. 감사합니다, 뽀링이님. 과장님 벨소리. 벨소리는 별로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어쩌나 웃다가 걸렸어. 우리 아빠 벨소리랑 똑같은 거. 기본 삼성 기본 벨소리입니다. 이런 거 괜히 컬러링하고 이런데 돈 쓰면 아깝거든요. 또 왔어, 또 왔어. 눈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꼭 지인분처럼 끊었는데 지인분들이 있는데 꼭 방송할 때 일부러 전화해서 자기 부각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정말 가만 안 두고 싶어요. 정말 왜 저런 짓거리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 MP3 파일로. 아로마 설 잘 지냈니? 목소리가 좋다 누나. 내가? 감사해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갈비찜이 좀 더 끓어야지 양념이 싹 빌 텐데 지금도 맛있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브레타튼님 한 개도 감사합니다. 예감님 감사합니다. 우리 용차님 이렇게 미남으로 또 보셨네요. 그리고 저기 브레타트님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브레타트님 이 정도가 봐줄만한 얼굴이고요. 브레타트님은 그냥 아이들의 아빠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 잘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브레타트님 한번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연락을 안 하세요. 페라이 리크군님이 본처와 첫 심해 같아 보이지 않는데 전혀 본처가 마음이 넓어서 우리 승님이 또 후락하셨죠? 어머 우리 쿤이가 또 우리 브레타트 마음에 두고 있었구나. 내가 항상 명절 때마다 브레타님께 고기를 항상 도달 받았었는데 저분이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고기 도달을 못 받았네요. 소갈비를 낮잠으로 안 판다면서 쌩을 까졌거든요 저번에. 어머 이렇게 생기면 밖에 나갈 만 나겠다고. 밖에 잘 안 나가요. 멀리서 봐가지고 지금 본 건데 가까이 보면은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괜히 막 여자들한테 친절한 스타일 자체가 좀 친절한데 안 그래요? 왜 안 친절해요? 싸가지 없어요. 말투가 되게 처음 본 여자들한테 좀 친절해 보이는데 그렇게 해갖고 좀 불안하지 않아 근데? 안 불안해요. 나 친절한가? 너무 친절한가? 멋지.
오래 사귀셔 갖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혼인 신고도 안 하셨는지 알지. 설레고 그러는 거 아니야? 벌써 가족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여자님한테 아 나한테만 친절한 거라고요? 아 그래요? 장동건인 줄 아셨다고. 응? 그래서 하태님 제가 좋아하는 남자의 스타일이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어머 좀 식었다 근데. 밥을 조금만 드시고 그냥 고기를 좀 많이 드세요. 이미 밥을 다 먹어. 아니 근데 전화번호를 300개 따여서 좋은 게 뭐야 도대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아 아니에요. 남자면 다 좋아하신다고. 잘생긴 남자면이지.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 생긴 대로 편하게 사는 게 최고죠. 이 고기를 너무 다 드시고 계신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안 드시고 계신 것 같아갖고 갈비찜은 야채를 좋아하시나봐요. 원래 야채를 되게 좋아해요. 고기보다. 그래서 살이 안 찐답니다. 아니에요. 대신에요. 대신데요? 아 그리고 이거 뭐지? 양념 이거 뼈 발라줘요 먹어요. 솔직히 나 미쳐먹는 거 아니야? 뼈 발라줘 먹는데 아주 욕을 먹고 싶어갖고 그냥 아프리카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 이미 한번 나오셨던 분이어서 밥 먹고 소개해드릴게요. 밥 먹고 요제프님이 그러지. 얘 손 없니? 그러시잖아. 손 없니? 난 내 손으로 피를 보고 싶지 않아. 아까 뭐 진짜 신선한가 보다. 끼고 싶어. 멋지. 멋지가 너무 이뻐요. 멋지가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멋지. 아들과 엄마랑 즐거우시네요. 브레타트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우 찌릉경. 네, 브레타트님 감사합니다. 정말 소소한 사람 정말 잘 받겠습니다. 제프님이 이런 우리 성 소수자들한테는 이런 명절날이 그렇게 달갑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예민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립스틱이 심하게 붙었어. 어머 진짜? 조명 받아서 괜찮아. 형수님 보고 싶대. 발이라도 보여달라. 형수님. 나중에 발이라도 보세요. 맞아요. 아니, 이거 보면 발 보여달라는 사람이 많지. 왜 발을 보여줬는데? 손 보였나 봐. 이렇게 손 꺼놓아. 이렇게? 손 되게 조그매요. 두 분은 고기를 잘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아니요. 좋아해요? 네. 뭔가 완전히 밥 뜯어 먹다. 저는 이런 밑반찬을 집에서 먹기가 힘들잖아요. 아. 지금 이게 맛있어가지고. 일단 여기 보강동 가시면 집에 갈 때 그 보강 드레스장
거기 가시면은 그 아줌마가 그나마 도매물로 쪼개 쓰긴 쓰는데 많이 안 쓰고. 어디 덕계? 그러니까 좀 쬐끔쬐끔 팔거든. 2,000원씩 팔고. 우리 그 기업은행 쪽 말하는 거 아니야? 아 그쪽. 그 할인마트 있고 그쪽이요? 거기 시다. 아 그 보강마트 지하. 보강 그 재래시장. 거기 가면은 아줌마가 반찬은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재래시장 가면은 반찬 이렇게 쬐끔쬐끔씩 팔고 해. 2,000원 팔고. 김치 더 드려야겠다. 근데 김치를 제가 다 먹었어요. 안 먹을까봐. 제가 다 먹었어요. 우리 고기 먹으러 와서 야채만 걷어내고 있어. 제가 야채를 안 먹어가지고 제가. 맛있어. 은사님 고기를 좀 많이 먹어주세요. 지금 저 갈비찜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요?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이제 없어. 저거 말씀하시는 건가? 미스 코리아 타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스 코리아 타조님. 고기 여기 안에 있어. 잘려가지고.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응? 젤미 레노님이 농촌님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백수래요. 근데 직업 뭐냐고 할 때마다 백수라는 말이 너무 솔직히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정말 짜증나거든요. 직업 있으면서 그리고 또 건축하시는 분들은 노가다뜬다고 그러고 맨날. 맞아. 그런 게 정말 기분 나쁘고 짜증나요 진짜. 어머 순이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순이팬님. 딱꾹질 나올 뻔했어. 네, 순이팬님 감사합니다. 갈비 드시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갈비가 지금 한 조금 남았는데 보여는 드릴게. 제가 다 먹어가지고. 자, 보여는 드릴게 이렇게. 이 토기름이 지금 둥둥 뜨고 있어요. 순이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라고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 빙판에 자빠져가지고 피 맞고 났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순이팬님. 어제님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예쁘시죠? 네 예뻐요. 너무 영혼 없었어. 그냥 여기서 물어보시면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묻는 것보다는 용찬님 방에서 따로 물어보시는 게 아마 솔직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쿠니님께서도 옛날에 뭐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냥 이쁘네 이 정도지 우와 뭐 이런 정도는 아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에라이 이렇게 근데 꼬꾸만 말인 거야. 제프님은 저를 봤을 때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걸 마치 본 것, 보석을 본 것처럼 그런 반응이었는데 훈님은 왠지 좀 그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셨어요 훈님은. 요수기가 요즘 안 보이네. 그거는 바쁘신 것 같던데 되게. 여진님 예쁘세요. 할머니랑 똑같아요. 아, 한 번 더 예쁘다 그래야지. 눈치 없이. 똑같은 거 똑같은데. 눈치 없어. 너 화면보다 다들 실물 승부 막 하라고 하던데. 우리 우리 브레타트님은 친구니까 나 정말 정말 잘 알잖아. 정말 요제프님이 말씀. 얘 영어 너무 잘하잖아. 눈치 없잖아. 옛날에 타방에서 요제프님하고 쿤님은 소꿉놀이하는 그런 인터넷상의 애인이셨어요. 둘이 알기 전에 보는데 이 글을 치는데 막 여자 남자 막 신랑각신 놀이하는 줄 알았어. 정말 그래서 둘이 애인인가 막 하면서 있었지. 둘이 콩짜기 잘 만든 거기 말없이 지켜봤던 삐뿌리가 있었고. 그쵸?
아침에 학동님 제 방에 들어. 거기 건빵으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네 가지 없는 게 하나 하면서 뭐라고 했는데 그래도 결국 팬가입은 안 하셨다는 거. 거기 더 이거 구워드릴게요. 더 주세요 잠깐만. 네. 뭐냐는 갈비찜은 야채 빼고 다 뻥 발렸으니까 이제 LA 갈비랑 계속 구워보겠습니다. 양념이 막 이렇게 진짜 타요 이제. 언니 보상 되게 이쁘시다고. 머리가 되게 자극되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나만 불편하니 장손이에요. 이러고 가진 않았지. 맞지? 그러면은 회장이 뭘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어머, 사과만 양파님. 3759번째 팬가에 감사합니다. 땡큐. 사과만 양파님이시네요. 그거 발음을 좀 악센트를 줘야 되는구나. 양파로. 감사합니다. 3759번째 팬가에. 또 내 편이 한 명 또 늘었어. 감사합니다. 고객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얘는 막 어디 가도 너무 잘 노는 것 같아. 모찌가 너무 귀여워,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훔쳐가고 싶어. 강아지가 좀 소극적이지 않고 오염 같아요. 고기 굽는 여자 존맛이라고 진짜 존맛. 저요? 인정.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복 입으신 분은 여혜정 선생님이라고. 브레타트님 또 백풍선 1개 감사합니다. 어머 10개 충전해가지고 제가 계속 한 개씩. 자, 사기 존재감 표출하고 계시는 우리 브레타트님 감사합니다. 소소한 사랑 또 잘 받겠습니다. 여자님도 너무 이쁘시다고 한복 잘 어울리시네. 감사합니다. 이거 학동이 건데 제가 입었는데 학동님이랑 다른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같은 거 다른 느낌. 머리에 계란 물어서 어디? 머리띠 장식대요. 아 이거 노른자가 아니고요. 한복에 있는 머리띠예요. 머리띠. 진짜 붙었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이거예요 이거. 사과맛 양빠님께서 또 10개를. 어머, 감사합니다. 사과맛 양빠님. 땡큐. 감사합니다. 지금 11시 45분. 이제 곧 리추천 할 시간이 또 다가오고 있어요. 1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천이 몇 개인지 못 봤는데. 448개. 어머, 감사합니다. 사사가 두 개나 있어.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고 오신 거구나. 오늘 유튜브에 용사님 올라갔었는데 저번 처음 나오셨을 때 오늘 올라가셨었는데 그것 보셨나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회원이셨구나.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친구분들 있으면은 홍보 조금만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남자 팬들한테는 제가 섹시함이 좀 안 묻어나 있기 때문에 뜨거. 남자 팬들보다 여자 팬분들이 되게 팬심이 좀 두터운 면이 또 더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남자들도 좀 이렇게 제레미 레너님처럼 좀 진득하고 좀 진지한 그런 스타일들이 좀 저를 좋아하시는 반면에, 뭔가 식구분 같은 그런 센스를 찾는다면은, 다른 방 가시면 되고요. 항상 건전하고 깨끗한 교육방송, 절감방송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추석 특집이에요. LA 갈비국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점잖으신 이 선비분들이 잘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진지방송. 우리 여자분들의, 자기들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수 있는, 남자를 대놓고 깔 수 있는, 자기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그 트레이닝 방송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맛있어. 어, 태국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날이냐서 오늘 열탕궁 스타일로 이렇게 한복 입고 있습니다. 네, 유비재범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국팬님. 태국팬님 멀리서 정말 아니, 토라서 뭔지 안 나올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른 남자분들보다는 좀 진정성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회장님. 네, 진지층들은 나가라. 좀 방 망하게 하지 말고. 꼭 읽으시면. 나 왜 처음 봤는 이거 나 전원만 골라서 읽으시는 거. 근데 다 뭐랄까 안 잘랐어요, 재범이님. 나 여기 방송국에 보시면요, 트랜스젠더 슈맨이 써있는데, 영자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한 거 알고 계셨구나, 영자님. 감사합니다. 많이 하세요, 영자님.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꿀잼 방송,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피크타임인데, 이 12시를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와. 저한테 1등을 또 주셨습니다. 영자님, 나 영자님한테 3배 해야 되겠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운영자님, 아프리카 식구들 내가 큰 사람만 올리겠습니다. 모찌가 왔죠. 모찌도 같이 절하려고. 허리가 아파서 혼자는 저러기가 힘들어요. 영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1등을 또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같이 왔어요. 네, 여자친구 같이 오셨으니까 안심하세요. 저 해치지 않을게요. 브레타트님 또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어머, 또 소소한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브레타트님. 10개 충전했으니까 몇 개 남았죠? 하트님, 저분이 또 천성희 씨 방에서는 또 50개씩 또 사자풍을 날리시는 분인데, 제 방에서는 작은 정성으로 그렇게 보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천성희 씨 팬이거든요. 저분 때문에 천성희 씨랑 싸운 적도 있었는데, 네, 저분 때문에 천성희 눈깔 뺄 뻔했어요, 옛날에. 웃길 뻔하셨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수입이긴 하지만, 저도 형편상, 하는 조금 저도 힘들고, 좀 이렇게 제 형편상 좀 그래도 질 좋은 고기 사려고, 금년시장, 대리시장에 가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왔는데, 고기 맛이 어떻게 안 즐기세요? 네,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나 좀, 뼈 갈라서 이렇게 다 잘라드릴게요. 이렇게. 한편이 드세요. 용사님 애인분이 입이 작으니까 좀 이렇게 작게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안 보이시니까 작다고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인스타 보면 사진 보고서 털리겠지만 여기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말해도 인스타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다 털려서 조각나는 거 아니야? 여자님은 어떤 머리 스타일 옷을 입어도 소화가 가능하세요. 맞아요. 동동님 감사합니다. 나나오님 감사합니다. 한식집 사랑 같다고요. 저 이렇게 한식집에 다레베이트나 좀 하고 싶네요, 진짜. 혹시 뭐해? 여기서 즐기고 있어. 커튼 뒤에서 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처음이 노초한테 리벨트 주는 것 정말 제가 사실방 저기 청담님 맞죠? 네, 청담님. 다크 청담님 영화 써서 모를 줄 아셨죠? 여자님 오늘 유인나인 줄 알았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유인나 닮았다는 얘기도 가끔 들어가지고. 근데 유인나 이뻐요? 남편.
유인나 이뻐요. 그래? 저 유인나 좋아해요. 아, 좋아하는 거하고 이쁜 거랑도 틀릴 것 같고. 감사합니다. 나 계속 눈치 없어? 나 갈까 집에? 진짜 눈치가 없다. 저 집에 갈까요? 왠지 여자 탤런트 중에 예쁘다고 하면 좀 뭐랄까 좀 그 김태희, 뭐 이미연, 옛날에 청춘 스타는 뭐 이미 하이틴 스타는 뭐 이미연 씨, 김혜수 씨, 뭐 최지우 뭐 이런 스타일. 요즘은 또 한예슬, 김태희, 송혜교 이런 정도. 그리고 서련 씨 뭐 이런 스타일이고 이쁘다고 하는데 유인나가 그 대열에 꼈었나 모르겠네. 요 네. 여자분들 유인나 이쁘다고. 아, 도깨비 때문에 엄청 유인나 인기 많은데. 아, 고기다. 여자분들이 감사합니다. 남자분들은 이렇게 또 그건 드라마의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옆에 누구 있나 보네. 누구지라는데 와 우리 저기 비자인 용찬님 여자친구분이 5년 동안 사귀신 여자친구분이 와 계시고요. 목소리가 꽤 청아하네 누나. 내가? 나 잘 모르겠는데. 목소리 맑으세요. 아 그래요? 옆에 남성분은 서방님인가요? 제 서방은 아니고요. 제 서방님은 아니고요. 용찬님 여기 와이프 되실 분이 옆에 계십니다. 아, 저는 그냥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는 이런 이 수락관 최고 상공이나 요거라도 하면 어디겠어요. 감사합니다. 고기 일거 뜨겁게 데핀 건데 왜 시켜 먹지? 아니요 여기 불 보온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래도 간만에 용차햄 해요 정갈하네. 예, 오랜만에 뭐랄까 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추리한 모습만 봤는데 아니 그 추리한 모습이 너무 좋거든. 이 잘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집구석에서 어떻게 뭐하고 있나 라고 했는데 그냥 있어도 이렇게 잘생겼더라고요. 브레타트님 또 소소한 작은 정성 너무 작은 정성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한 10개 충전 시간 두세 개 남은 것 같아요. 하트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 불판 어딨고 이거 테파리입니다. 옛날에 남자친구하고 같이 소고기 몰래 구워먹던 그 테파리에서 산 건데 추억의 테파리. 내가 또 이 테파리 살면서 또 추억이 뭐가 있냐면은 그때 남자친구랑 살 때도 동거할 때도 제가 동생들하고 같이 두 명이 있어 이제 넷이 살았는데 남자친구랑 같이 우리 집이 그때 위층 아래층 복층 집이었는데 삼겹살 일단 걔네들 먼저 먹이고 우리는 소갈비 먹었던 이 테파리에다가 배부르면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삼겹살 사왔어 이러면서 먹어라고 해놓고 내가 다 구워주고 다 닦아놓고 남자친구가 나오고는 소갈비를 뜯었던 그런 테파리예요. 이 소갈비 같이 먹으려면은 막 한두 끗도 없어갖고 걔네들이 돼지고기하고 소고기하고 너무 분간을 잘해서 고기 더 드려야겠구나. 시청자 분들이 너무 웃기게 거기 좀 내가 되게 불쌍해 보이나 보다. 고기 많이 있어요. 불쌍하게 쳐다봤나 봐 고기만. 아니야 저 달란 소리인지 모르고 저 고기 되게 많이 먹었어요. 이게 쌈싸서 좀 드시고요. 저거리는 누가 풀었는지 자꾸 풀리네요. 이거 제가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깻잎이나 하나 싸서 한번 뭐가 그렇게 재밌어 누나는? 아니 이거 읽는 거 너무 재밌어. 저도 저거 채팅창 읽다가 중독돼서 방송했어요. 뭐라고 또 날 씹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했는데 선생님 오늘 오사카 미녀 같네요. 감사합니다. 용찬님이 비제이 하신다는데 남편 중 가장 잘생겼는데요 라고 했는데 뭔가 좀 부담감 없이 진짜 훈훈하게 잘생긴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여자님이 직접 다 하신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하셨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 것보다는 먹을만하다 뭐 이런 정도쯤. 저는 먹을만하면 입에 안 먹어요. 누나가 얘기해줘 내 식성에 대해서. 네, 입이 짧아요. 근데 진짜 반찬은 정말 잘 드시네요. 제가 맛이 없으면 아예 안 먹거든요. 그냥 한 입 먹고 내려놓는.
보람 먹고 꼬잡아보고 싶다. 사랑 안 된 님이 남자분 보람 먹고 꼬잡아보고 싶네요. 볼 매력. 볼이 매력 있다고? 이렇게? 이럴 때 꼬집어보지. 브레타트님 별풍선 한 개 또.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이제 한 개 남았죠 이제.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사랑이 모이면 이렇게 큰 사랑이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소소하게 또 브레타트님 감사합니다. 저분이 알뜰하신 거 같은 되게 술을 잘 처먹으면서 저런 건 또 이렇게 아끼시는 우리 되게 결합정신이 투철하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련님 쌈 싸드리라고. 아 제가 또 쌈은 뭐 먹을 때마다 이렇게 쌈 싸먹다가 캡처를 많이 당해갖고 요즘 쌈 싸먹을 때 좀 조심하고 있어요. 아 너무 웃겨. 자, 우리 11시 58분입니다 여러분. 그럼, 추천 한 번씩만. 479개. 추천 준비. 여자님 입담 진짜 늦었다고요. 감사합니다. 로기방 가면 로기 지금 용차가 잘생겼대요. 태세 전환 심해. 뭔 소리야? 아 로기는 내가 이미 포기를 한 게 나를 누나로만 보더라고요. 절대. 내가 여자로서 접근을 해봤는데 정말 뿌리치다 못해 내팽개 쳤어요. 그래서 동생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왕군이 고마워. 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해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사신방송 언제나 풀 100% 발동 난무하는 또 저거 또 읽었어 나. 너무 웃겨. 데뷔가 이미 안 맞으시면 딴 거라도 더 드릴까요? 맞으면 안 되는데 소불고기도 있어요. 아니 저 배가 불러요. 불러요? 네. 괜찮아요. 여자님이 식사를 다 못하신 것 같아요. 난 배불러갖고. 아 진짜? 약간 나 사실 거기서 이거 차리다가 조금씩 먹어가지고 전하고 하다 보니까 배가 불러갖고. 진짜 오랜만에 배부르게 맛있게 먹어요. 얼마 배부려. 이거 혼자서한테는 이 사람도 있으면 내가 가서 진짜 밥 해주고 싶다, 밥 차려주고 싶다 이런 게 진짜 너무 뭐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12시 됐나요? 1분 전이에요 1분 전. 여러분 추천 대기. 1분 전 485개입니다. 오늘 추천 485개 1분 전인데 500개는 안 되겠죠? 아직 우리 브레타트님 한 개 아직 남아있다고. 감사합니다. 힐링님 안녕하세요. 어머 이제 12시 됐습니다. 11개. 자 리추천 한 번만 해주세요. 루기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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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 나오는구나. 괜히 또 여기 루기님 팬분도 많으시고 그냥 우리가 또 지인들이 지인이기도 하고 루기가 우리는 좀 친한 사이인데 괜히 막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말실 별거 아닌데 그 좀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조심해 주시고요. 자 찌어찌님 너무 큰 타조품 감사합니다. 50개 감사합니다. 우리 찌어찌님 여자분이신가요? 남자분이신가요? 여자분이신 아닌가? 여자분이신가요? 남자분이시면 제가 무릎에 앉혀드릴게요. 여자분이시네요. 아 여자분이시구나. 그럼 손만 잡아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웬만해서 나보다 작더라고. 용차님이 좀 큰 편인데 사실 이렇게 남자들이 보면 이렇게 보면 큰 남자가 내 주변에 일단 많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여기 무릎에 앉혀놔도 되겠더라고. 브레타트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소소한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하나를 또 이렇게 10개 충전한 거 10개 다 쏘신 건가요 이제? 다 쏘신 거예요? 한 개 남았나요? 다 쏘신 거예요? 지금 좀 지금 9개? 9개쯤 쏜 것 같아서 어떻게 한 개 남으신 것도 같은데 감사합니다. 브레타트님 어떻게 오늘 뭐 명절이신데 이렇게 집에 갔다 오셨어요? 아,
브레타트님 말씀하세요. 너무 내가 또 브레타트님 또 학교 동창이라고. 제레미 레너님 또 타조품 감사합니다. 연장 타조품 감사합니다. 레너님 그림하고 똑같이. 자, 감사합니다. 브레님 은근 쏘라고 푹 유도하시는 것 같아서 쏘셨다고. 브레님이 은근 푹 유도하시는 것 같아. 아니 원래 저렇게 소소한 사랑 자주 주세요. 브레타스님. 제레미 여연님도 누나 손에 손 나오게. 손만 손만 나와주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색하다. 감사합니다. 지금 음식 밥상머리에서 뭘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리액션이 좀 작았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고요. 네, 정리를 할까요? 잘 먹었습니다. 더 구워드릴게요. 그만 먹어도 돼요. 배부르세요 이제? 맨날 구박해요. 그렇게 지구리? 아, 지리고 또 지렸다고. 아, 지리고. 아, 난 또 지구리 언니 온 줄 알고 지구리 언니 왔다는 줄 알고 뭐 언니 안녕하세요 하려고 했는데 지리고 또 지렸다는 얘기구나. 이게 멀리 있으니까 안 보여요. 어제님 시간을 지낼수록 위트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재밌어요 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설병님 감사합니다. 하도 너한테 진주충이다 절간방송이다 종교방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이게 좀 타조님하고 은비씨하고 같이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런 노하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리케구님 그런 거는 노인분들 비하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위험해요. 여자 언니 곱게 한복 입으셨네요 라고. 이거 학동이가 입었던 이 한복을 학동이가 할로윈 데이 때도 입었던 그 한복이거든요. 그 한복인데 저와 같은 한복 같은 옷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뭐라는 거야? 선반 전적들. 아 저런 거는 무슨 톤인지 모르겠어요. 심재환님 안녕하세요. 심재환님 어서 오세요. 어머 브레타트님이 드디어 이제야 진짜 새해 복이라고. 아 옛날에 우리 빵사털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브레타트님 정말 어릴 때 저한테 삥때 끼고 떡볶이 사내라고 하면서 더 떡볶이 사주고 또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까지 저한테 강제로 사주셨던 우리 브레타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고요. 제가 어머 또 어머 3760번째 10개 팬과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일하라. 세일하라님. 감사합니다. 세일하라님. 3760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우리 브레타트님 이렇게 또 말씀도 안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저하고 밀당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브레타트님 말씀 좀 해주세요. 세일하라님 참고적인 건데 한글로 쓰시면은 제가 닉네임을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거 조금만 참고해 주세요. 네, 우리 모찌 데리고 왔어요. 이제 이모네 집에서 있다가 교육 시컨 받고 이제 와 다시 왔는데 많이 털이 좀 자랐어요. 이제 네 티타임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또 잠시만 계시고요. 프레타트님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요. 세이라라님 또 10개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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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라라님 저희는 이제 화면을 좀 앞당기겠어요. 이제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고 자 옷이 오줌 싸가지고 어머 옷 따가요? 여자 배지만 앉아 계셨어요.
잘 드십니다.